누구요? 빨리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사치성 재산 아웃라인 잡았네요. 117쪽. 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사치성 재산은 어떻게 중과한다? 까만 거.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뺀다면 안 돼요. 합해야 늘어나지. 그래서 박스 합한 게 몇 프로다? 8%. 이사는 8이니까 8%를 옆에는 법조문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됐죠? 자, 넘어가죠. 자, 별장 118. 자,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다. 주거용 건축물. 주택의 별장은 주거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뭐가 된다? 별장. 중과세 한다는 거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2번. 2번. 이번에는 골프장. 자, 첫 번째 줄. 이거는 비싼 거. 회원제예요. 그리고 골프장 옆에는 뭐가 있어? 임목. 임목을 포함한다고요. 골프장 속에는 임목을 포함해서 골프장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골프장이죠. 일반 골프장이 아니라 회원제. 원시는 중과하고 승계는 중과를 안 한다. 이 회원제 골프장은 원시 취득과 승계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나왔다. 원시가 뭐다? 등록. 처음 하는 거잖아. 118쪽. 그 다음 과로. 증설. 밑줄 긋고. 늘어난 만큼 원시로 봐요.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미리 오픈하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중과세를 적용하는 거예요. 원시만 세 가지. 증설. 첫 번째 등록. 과로 증설. 사실상 사용할 때 등록을 안 하더라도 원시만 중과한다. 그럼 승계는 중과 안 해요. 그럼 승계는 중과를 안 한다는 뜻은 표준세율로 과세를 하겠다 그 뜻이네요. 그래도 밑에 제일 아래 일반 대중골프장 및 골프회원권은 중과 안 해요. 골프장 부동산을 중과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을 무슨 취득? 승계취득. 승계취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표준세율로 과세하는 거죠.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이거 IMF 때 법이 바뀐 거야. IMF가 닥치니까 이전을 안 받더라. 세금 무서워서. 그래서 이전 받아라. 승계하라. 세금 깎아줍니다. 그럼 세금이 덜 나오지? 그래서 덜 나오는 부분은 기업 구조조정, 경영 합리화 등에 사용하라고. 나머지는 원시 승계 안 가려요.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은 원시와 승계를 나오면 반드시 구분하자. 자, 그 다음 오른쪽 고급오락장, 도박장, 융주점 영업장, 이런 게 고급오락장이에요. 다 부동산을 중과한다고요. 근데 3번이 뭐다?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 하나는 뭐다?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제외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하면 제외.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표준세율로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포인트가 며칠? 60일. 자, 모든 법은 4번은 똑같아.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울타리 등을 안 쳤지? 어디까지 땅으로 본다? 바닥면적의 10배. 5배 하면 안 돼요. 연면적 하면 안 된다고요. 바닥면적은 10 받잖아. 10배. 연면적에 속지 말자.
자, 다음 4번은 고급 선박. 고급 선박이죠? 비연모용, 자가용이야. 얼마 넘어가는 거? 제일 아래. 3억 원 초과. 일명 숫자별이 뭐다? 쌈박. 그러나 옆에 다만 실험, 실습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세금 많이 거두면 안 되죠? 제외. 그럼 한강 유람선은 고급 선박이다 아니다? 영업용 표준세율로 과세야 합니다. 이거 누가 타고 다녀? 주로 김정은이. 북한에 30억짜리 요트 타고 다녀. 자가용이라고요. 숫자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고급주택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고급주택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2번이 나왔잖아. 또 똑같잖아. 2번 주거용권 충무를 취득한 날로부터, 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포인트는 뭐다?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이에요. 60일 이내에 뭐 했다는 거야? 주거용이 아닌 용도.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제외한다. 중과세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포인트가 며칠? 60일. 자, 고급주택의 범위가 나왔다. 그럼 세법은 무선주택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요. 그럼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는 경우는 네 가지. 공동주택은 몇 가지? 두 가지. 그 토탈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 고급주택도 주택이에요. 고급이 붙으면 사치성이다. 그럼 단독주택 뭐 기준이다? 연면적. 연면적이 33mm 초과. 이거 중요한 거예요. 33mm 따질 때 괄호 조심해야 돼요. 뭐를 제외한다? 주차장 면적. 지하실을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세법은 지하실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된다고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안으로 들어와라. 33mm 따질 때 제외한다. 엔드. 건축물가액이 얼마 넘어간다? 9천 초과. 엔드 6억 초과. 다 초과야. 그럼 9천만 원은 뭐를 얘기한다? 건축물가액. 시가표준액이에요. 그 다음 6억은 둘을 합친 가액. 합친 가액.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다섯 글자로 뭐다? 시가표준액.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개별주택가액. 합친가액이에요. 네 글자로 공시가격. 다섯 글자로 시가표준액. 절대 이 지문은 실지취득가액 하면 안 돼요. 그럼 일반인들은 고급주택인지 모르잖아. 그럼 신고하면 지네들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일반주택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이제 뭐를 갖고 따진다? 대지 면적. 662 초과. 엔드 9천 초과. 엔드 6억 초과. 그래서 대지 면적과 연면적이 헷갈리면 안 돼요. 연면적이 662. 뒤바뀌면 집이 쓰러져. 집이 쓰러지잖아요. 근데 세법은 지겨워요. 그래도 앉아있을 때는 들을만 해요. 근데 저기 뭐 보니까 학계론 뭐 계산문제 특강 듣고 시작했어요? 거기 들어야 안 들어? 반드시 들어야. 특강은 무조건 들어야 돼. 알아들었어요? 왜? 반복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특강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래야 한 번에 붙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도 충족이 한다면 이제 뭐를 갖고 따진다? 시설. 그래서 시설은 단독주택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단독주택에 뭐가 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9억 9천은 안 따져. 왜 9천 안 따져? 다 9천 넘어가니까. 근데 시골집은 쌀 수도 있죠? 엔드 뭐는 따진다? 6억 초과. 절대 9천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 단독주택에 두 번째는 뭐다?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 수영장. 자,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6,7 이상 수영장이 있다. 20평 넘어가는 거지?
20평. 그럼 무조건 사치야. 그래서 9천 안 따져. 6억도 안 따져. 무조건 사치다. 단독의 에스컬레이터. N 또는 6, 7 이상 수용자는 뭐라고 적혀 있어? 가액과 무관. 숫자가 들어가면 틀려. 자, 이렇게 해서 단독이 고급주택이 되는 경우는 네 가지가 있네. 넷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다. 자, 공동주택. 자, 뭐다? 연면적의 과로, 공유면적 제외. 다 과로는 제외야. 그럼 이거 단층형이지? 단층형이잖아. 단층형은 뭐를 갖고 따진다? 전용면적. 전용면적 갖고 따진다. 몇 초과? 245초과. 이렇게. 그리고 9천은 안 따져. 왜? 다 9천 넘어가니까. 시골집은 쌀 수가 있지? 6억은 넘어가야 돼. 245초가. 그 다음 계단 등이 있는 뭐다? 복층형. 복층형은 더 넓어야죠? 복층형은 뭐다? 274초가. 9천은 안 따져. 6억은 따져. 이렇게. 복층형 괄호 나왔네. 245초가. 복층형이야 이거? 복층형. 자, 그럼 정리해야 돼. 9천은 어디에만 따지는 거야? 단독의 연면적 대지면적. 9천 이하로 취득하면 일반으로 변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9천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안 들어가? 다 9천 넘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다 6억이 넘어가는데 뭐에만 6억이 안 들어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아니에요. 에스컬레이터는 숫자가 들어가면 땡이야. 그래서 고급주택 6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돼야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숫자가 뭐야? 연면적 331초가, 대지면적 662초가, 그 다음 전용면적 245, 복층형 274. 여기에다가 4를 붙이는 거라고요, 뒤에. 숫자 4개. 이거 우리 한번 배웠어요, 그죠? 또 배우고 있잖아. 자, 여기 봐. 연 나왔다, 또. 연. 자, 여기에 연은 어떤 연이야? 삼삼한 연. 연 나면 삼삼한 연. 아까 연분은 어떤 년이야? 2년. 아주 2년 잘하네. 여기는 3, 3만년 얼마나 땅이잖아. 땅 팔아서 2배잖아. 이거 2배. 숫자가 2배잖아. 3, 3만년 만나 땅 팔아서 2배 벌어서 단독에서 아파트로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 이사 오. 이사 오는 날을 뭐라 그래? 이사철. 가운데 7이 들어가야 돼요. 이사철. 7. 숫자 4개. 할 게 없잖아. 연 나면 어떤 년? 3, 3만 년. 됐어요? 진짜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자꾸 보라고요. 못담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꾸준히 하면은 합격한다.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연 나면 3, 3만년. 땅은 2배. 이거 2배잖아. 이 정도는 암산해야 돼. 2배잖아. 2배. 이러니까 쉬는 시간에 2배가 어디 있어요. 이게 2배란 뜻이에요. 아주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사치가 끝났네. 끝났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과세율. 밑에 2번 나와 있죠? 자, 들어갑니다. 이제 안 한 거. 자, 출발이 뭐다? 과밀억제권역. 과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했죠? 과밀억제권이 어디야? 수도과. 여기는 과밀억제권이 아니야. 이 동네는 아니야. 일명 지방이라 그래. 알아들었나요?
아주 이 동네도 좋은 동네에 알아들었나요? 전국에서 막 집값 상승률이 막 1, 2위를 다쳤어요. 그죠? 자, 과밀억제권은 어디를 얘기한다? 수도권. 수도권을 얘기하는 거야. 수도권은 몇 군데야? 수도권은 몇 군데? 글씨가 세 글자잖아. 서울, 경기, 인천. 인천. 내가 첫사랑이 인천 여자였어. 인천 여자였다고. 나 이것만 하면 그 여자 기억나. 27살 때. 근데 그 뭐야, 아버지가 송도에서 뭐를 하냐 그러면은 그 양계장을 해. 양계장을 해. 양계장 한다고. 그 처음 만날 때 어디 갈까요? 그러니까 닭을 먹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튀김집 가서 닭 먹고 헤어졌어. 그 다음날 또 일주일 후에 만나니까 어디 갈까요? 그러니까 닭죽을 먹고 싶대. 그러니까 죽집 갔어. 또 일주일 후에 만나니까 뭐다? 닭만 먹자는 거야. 지겨워서 나 헤어졌어. 근데 그 여자를 만나야 했어. 거기가 개발됐잖아. 막 수백억을 받은 거야, 보상으로. 내가 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 거야. 닭을 좋아하는 여자를. 인천. 인천까지가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닭을 싫어해, 그 여자 때문에. 아픈 추억이 있어. 사람은 다 아픈 추억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수도권은 인천까지가 수도권이에요. 자, 근데, 오른쪽을 봐, 큰 타이틀. 1번, 2번입니다. 오른쪽. 반괄호 1번 나왔죠? 이게 제목이야. 오른쪽. 과밀억제권 안에서 법인이야. 법인이 본점 주사무소. 주사무소 사업하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중과세하겠다. 그 뜻이에요. 포인트가 뭐다? 부동산. 수도권의 법인. 제목을 잘 봐. 본점 주사무소. 그럼 이거는 본점을 지을 때, 지을 때를 뭐라 그래요? 신축. 늘리는 거를 뭐라 그래요? 중축. 그래서 원심한 중과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본점을 짓거나 늘리면 인구가 따라오지? 인구 중과 억제를 위해서 중과세 하겠다. 어떻게? 어떻게? 항상 앞에는 표준세율. 표준세율에 더해야지. 중과 비준세율의 몇 배? 두 배. 사치는 네 배야. 사치의 절반 두 배. 그럼 두 배는 몇 프로를 더한다? 4%를 더한다. 사치의 절반이야. 사치가 세금이 가장 많이 나와. 그래서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면 네 배가 아니라 두 배다. 그래서 오른쪽 꼭대기 나왔잖아. 꼭대기. 꼭대기. 표준세율은 나왔죠? 꼭대기.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에 몇 배를 합한다? 두 배를 합한. 까만 거. 그리고 박스. 그럼 두 배는 몇 프로다? 4%. 사치의 절반이야. 그럼 4%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풀었다? 중과 기준세율의 두 배. 그럼 두 배는 분수로 어떻게 돼? 100분의 200. 그럼 구체적으로 중과세 대상은 본점이나 주사무소. 뭐 할 때? 신축, 중축. 했을 때 부동산을 중과하겠다. 그럼 여기 보세요. 본점과 주사무소의 다른 점은 뭐야? 다른 점은 제목을 잘, 그럼 뭐는 중과를 안 해? 지점. 이런 거 인구 중과하고 관련 없다. 그리고 분사무소. 이런 건 중과 안 하는 거예요. 어떨 때만 중과한다? 신축, 중축. 인구 따라오니까. 본점과 주사무소. 그래, 우리가 영리법인일 때는 본점이라 그래. 비영리법인일 때. 비영리법인일 때는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라 그래.
그래서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해당되면 중과하는 거요. 그래서 시험은 뭐만 나와? 제목만 나와. 과밀억제권 안에서 본점주사무소 지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표준세율의 몇 배를 합한? 두 배를 합한 4%. 요것만 알면 된다고 일단은 기본과정은? 자 넘어가죠. 자 두 번째 122쪽 2번 딱 별 붙이고 2번 나왔네. 2번에는 뭐다? 역시 과밀억제권. 반괄호 2번. 과밀억제권의 2번은 뭐가 나와? 공장 신증설. 역시 뭐다? 신설 증설은 뭐다? 원시죠? 수도권에 공장을 짓거나 늘리지 말아라. 그럼 취득세를 중과하겠다. 그래서 신증설을 요한 뭐다?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중과하겠다. 역시 몇 배? 두 배. 똑같은 거예요. 2번 제목만 알라고요. 그래서 과가 뭐다? 과밀 억제권 안에서 공장 신증설이 나오면 표준세율에 몇 배를 합한다? 두 배를 합한다. 사채의 절반. 두 배는 몇 프로다? 4%. 그래서 신증설 나와 있네. 신설하면 2.8이잖아. 표준세율이 2.8에 몇 프로를 더한다? 4%. 두 배가 4%잖아. 그럼 몇 프로를 가겠다는 거야? 6.8로. 여러분들 인천 가봤어요? 월미도 가봤어? 응. 나 그 여자 6개월 사귀다 헤어져서 닭만 먹자 그러길래. 근데 있잖아. 그때 까풀 반지가 있어서 까풀 그 월미도를 헤어지겠다고 내가 왜 헤어지겠다 그랬냐. 거기 장인 노릇이 맨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을 시키는 거야. 여름 날 닭장 밑에 들어가 봐. 그 진짜 더워요. 냄새만 나도 그냥 3시간을 일어나는 거야 꼭. 그래서 딱 걸어가다가 반지를 딱 뺐어. 던지라 그래서 내가 월미도 바닷가에 나는 쫙 던졌지. 근데 여자는 안 던지더라고. 그 심리가 이거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를 얘기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자 기본은 여기까지 하는 거야. 시험은 여기까지 나와. 자 그 다음 쭉 넘기세요. 자 129쪽 대표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129쪽 박스 문제 129쪽 발음이 좀 안 좋아요. 129쪽 제목이 뭐야? 네 배를 합한 사치가 답이잖아. 그럼 점 별장 사치죠? 골프장 5 고급주택 5. 근데 마지막은 뭐다? 과밀 억제권은 두 배짜리야. 과밀 억제권은 두 배짜리예요. 두 배짜리. 그럼 몇 개요? 네 개. 그래도 골프장 부동산이에요. 골프 회원권 하면 안 돼요. 골프장.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원시만 중과한다 그랬어요. 회원제 골프장은 승계는 중과를 안 한다. 골프장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원시만 등록할 때 승계는 중과를 안 한다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취득세 세율 적용 방법. 자 1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취득한 후 몇 년 이내? 5년 이내. 왜 5년이야? 제척기간.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5년이죠. 자 칠판 봐. 토지 건축물을 취득했다. 그럼 원칙은 무슨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표준세율로 매기잖아 부동산. 근데 이게 몇 년 이내? 5년 이내. 제척기간 안에 5년 이내 뭐가 된 거야? 중과세 물건이 된 거야. 그럼 항상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죠. 이렇게 동일한 과세 물건이 중복됐잖아. 중복되면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 높은 세율로 다시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5년 이내에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다. 추가징수한다. 높은 세율로. 추징한다. 낮은 세율로 추징한다. 높은 세율로. 높은 세율. 그럼 1번 과밀억제권 나왔잖아. 2번도 과밀억제권. 3번은 뭐다? 사치. 1번, 2번은 두 배를 합하지? 3번은 몇 배를 합해? 네 배를 합한다 이거지. 자, 그럼 잘 들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추징하잖아. 추가 징수. 뭐를 추징할까요? 토지. 건축물. 둘 다 추징합니다. 둘 다. 왜? 5년 이내 제척기간 안에 들어있잖아. 제척기간이 뭐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원칙이 5년이죠? 자, 그럼 이제 세금을 계산해 보는 거야. 옛날에 취득세 납부했잖아. 1,000만 원. 1,000만 원 납부했어요. 근데 중과 물건이 되니까 높은 세율로 다시 계산해 보죠. 다시 계산하니까 5,000만 원이야. 그럼 추가 징수는 얼마를 추가 징수한다? 1,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6,000만 원. 4,000만 원. 그 이미 납부한 거는 빼야지. 이미 납부한 거 빼. 1,000만 원. 빼고 얼마? 4,000만 원만 추징한다. 뭐를? 둘 다. 둘 다. 됐어요? 근데 잘 봐 이제. 5년 지났어. 5년 지났다고 경과. 중축했어. 부동산을 취득해서 중축해서 중과 물건이 된 거야. 5년 지나서 중축했다고. 그럼 중과 물건이 되면 또 중과세 해야죠? 그럼 계산 방법은 똑같은데 이럴 때는 토지는 중과세를 안 해. 증가되는 건축물만. 하나만. 왜? 땅은 제척기간이 지났잖아. 납세할 놈 소멸. 5년 지나서 중축했지? 그럼 이럴 때는 모두가 아니라 증가되는 건축물만. 자, 어디 나와 있을까요? 130페이지. 자, 그 박스만 보면 돼요. 박스만. 꼭대기. 자, 5년 이내는 제척기간 안에 들어있지? 둘 다 추징. 오른쪽 5년 경과. 그럼 땅은 과세 못해요. 경과에서 중축했으니까 증가되는 건축물만. 자, 그 다음 6번. 쭉 내려와서 6번. 6번 세 번 출제됐네요. 6번 한 거잖아 지금.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해당했다. 이것도 부동산이고 이것도 똑같은 부동산이죠. 두 개 이상 중복될 때는 낮은 세율로 추징한다. 높은 세율로. 높은 세율. 낮은 세율 하면 안 돼요. 높은 세율. 자, 그 정도만 알아두라고요. 자, 일단 마지막 파트가 이제 132쪽 부가징수가 나오네요. 부가징수 나와있죠? 항상 납세지는 어디로 간다? 소재지. 힘센 자가 걷어가지. 특광도. 132쪽 특광도요. 특광도. 그러나 실제로는 어디에 신고한다? 시군구가 위임을 받아서 징수한다고요. 시군구가.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 힘센자. 특광도. 줄여서 뭐다? 도세. 그리고 납세지. 1번만 알면 돼. 부동산은 항상 어디로 간다? 소재지. 특광도. 소재지만 알면 돼. 자, 그 다음 오른쪽. 양괄호 3번. 별 하나 딱 붙여요. 별 하나 딱 붙여요. 양괄호 3번 오른쪽. 오른쪽 붙였어요? 몇 번? 양괄호 3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지자체. 포인트가 뭐다?
걸쳐. 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걸쳐 있어. 경기도도 걸쳐 있고 세종도 이렇게 걸쳐 있다고. 걸쳐 있어. 그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한 방에 많이 나오지? 천만 원이야. 그럼 천만 원을 경기도에서 걷어가 여러분 동네에서 걷어가 나눠야지, 그치? 안 분해야지. 천만 원을 안 분해야 된다.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세금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나눈다. 절대 면적 비율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뭐에 속으면 안 된다? 면적 비율 하면 안 된다고요. 시가표준액 비율. 자, 여기까지 했네요. 자, 일단은 한 장짜리 한번 봐요. 정리 좀 하죠. 이거 없으면 좀 달라고 그러지. 이거 무겁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는 꼭 갖고 와요. 죄송해요. 자꾸 잔소리 같아가지고 꼭 갖고 다니라고요. 자, 1페이지. 자, 왼쪽. 자, 3번. 중과세율 배웠네? 자, 괄호 봐요. 왼쪽. 항상 제목. 왼쪽. 3번. 중과세율.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나갈 때는 찾았네? 어이고, 이제 찾았어. 두 시간 만에. 잘했어. 아주 지금 찾았어. 알았어요. 마음속으로 박수 쳐줘요. 찾았어. 그냥 낮은 세율, 높은 세율, 높은 세율. 어디 하고 있는지, 뭐가 붙어 있는지 항상 봐야 돼요. 찾았어요? 그 다음, 과가 뭐야? 과밀억 채권. 과가 과밀억 채권이에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아까? 신증설 법인 본 부동산. 표준 세율의 몇 배? 두 배. 과가 뭐라고? 과밀억 채권. 대는 안 배웠어요, 지금. 그리고 사채는 다섯 개잖아. 바로 위에, 과 위에 다 6억이 넘어가지? 근데 뭐는 6억이 안 넘어가?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는 X, 6억이 안 넘어가요. 다 6억이 넘어가잖아, 고급주택. 고급주택은 다 6억이 넘어가야 돼. 뭐는 안 따진다? 에스컬레이터. 자, 그 다음 꼭대기 봐요. 취득세 꼭대기. 꼭대기 뭐라고요? 자, 주인이 누구야? 특광도. 도세. 자, 납세지는 항상 뭐다? 소재지. 특광도가 걷어가는 거예요. 특광도. 과로 나왔다. 배웠잖아. 두 개 이상 걸쳐 있다. 나눠야지. 안분 딱 적어. 어디다가 안분 나눈다. 안분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 안분이라고 적으라고요. 빈 공간 적을 때 있죠? 꼭대기 하고 있어요. 꼭대기 지금. 찾으셨어요? 뭐에 속지 말자. 면적 비율에 속지 말자. 항상 세금을 나눌 때 지방세는 시가표준액 비율, 국세는 기준시가 비율로 나눠요. 가격과 가격으로 비교해서 나눈다. 뭐에 속지 마라? 면적 비율에 속지 말아라. 자, 그 다음 기본서로 들어옵니다. 133. 133. 자, 마지막 파트네 이제. 납세 절차. 133. 자, 칠판 봐요. 자, 제가 중간중간 좀 농담도 하고 이래요. 그죠? 나 농담 안 하고 계속 수업만 할 수 있어. 가끔 가다 좀 하는 거는 좀 잠깨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돼요? 안 돼요? 계속 4시간 수업만 할까요?
솔직히 얘기해봐. 아니야? 자, 대한민국에 잘 봐요. 남자가 딱 6명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미스야. 대한민국에 딱 남자가 6명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은 미스야. 뭔 말인지 알아요? 아는 거 이해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 남자가 6명인데 여기 학원선생 6명이야. 알아들었어요? 학원선생 6명밖에 없어. 아, 이거 밝기를 알아들어야지. 대한민국 남자가 6명밖에 없는 거야. 헤이. 6명 누구 선택할 거야? 빨리 말해. 어? 빨리 얘기해봐. 이렇게 질문할 때는 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 무조건 알아들었나요? 아, 무조건 싫더라도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듣는 사람 기분 좋잖아. 다 싫어? 에라이 자, 그때 됐어. 평생 혼자 살아. 자, 그다음. 자, 이제 숨 돌렸어요. 납세 절차. 원칙은 신고 납부. 며칠 이내? 60일. 60일 이내. 취득한 날이 뭐다? 취득일에 취득일.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 납부하라. 60일. 자, 그 다음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땅을 팔았다. 허가구역. 허가받고 파는 땅이지? 자, 원칙은 취득 1년에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60일. 근데 이제 허가받고 파는 땅. 취득일이 언제예요? 돈 주고 사면. 돈 주고 사면 잔금 지급일. 취득일이 잔금 지급일이에요. 오늘이 며칠이다? 오늘이 3월 며칠? 빨리 대답 안 해. 날 18. 날짜는 알고 살아요. 오늘 날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다? 허가는 한 달 뒤에 떨어졌어. 4월 18일. 그럼 뭔 뜻이다? 허가 받기 전에. 잔금을 받았다는 얘기지? 그럼 잔금 받은 거는 무효야.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60일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부터. 해제가 되면 해제일로부터. 축소가 되면 축소일로부터.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로 따져. 축소가 되면 축소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전자가 들어갔을 때.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허전해요. 이렇게. 허전해요. 이렇게. 허전할 때 있어 없어? 이때 저기만 없어. 자, 그다음. 됐고. 3번. 3번. 자, 상속받았다. 그럼 상속받으면 기간을 늘려줘야지. 재산분할하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6개월. 중요한 거는 상속 개시일 말일이 꼭 붙어야 돼. 6개월. 과로 외국에 주소고를 둔 상속인은 9개월. 그래서 상속만 몇 개월? 9개월이다. 6개월, 9개월. 나머지는 전부 60일이에요. 60일이라고요. 자, 추가 신고 납부.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자고요. 네. 쉬었다 해요.